수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고용량의 비타민 D 주사나 복용이 칼슘이나 무기질 성분이 오히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성 그리고 낙상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내진 않지만 우리가 햇볕을 충분히 쬐게 되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15분 내외 8다리 정도만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몸 안에 생성이 돼서 수주 이상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우리 지방에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겨울에는 햇볕 자외선 을 많이 못 쬐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봄, 여름, 가을에 걸쳐서 충분히 하루에 15분 이상 햇볕에 노출이 됐다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우리 몸 안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정통의학의 주류에서는 정상 기준을 20이나 30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12에서 한 20 정도라면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주사나 약을 처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2 미만이라 할지라도 임상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 오히려 해로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사나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주사하거나 혹은 복용한 그룹이 플라시보를 복용한 그룹에 비해서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성이 약 50%까지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이나 무기질 성분이 오히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가설이 지금 현재 제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완벽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고용량의 비타민 D 주사나 복용이 골절의 위험성 그리고 낙상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비타민 D 대사질환이 있지 않는 이상 복용하거나 주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해독이란 거는 영어로 Detoxification, 독소를 없애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는 해독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해독이라는 게 있고요. 약물 해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 해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간에서 해독작용을 통해서 해독하는 걸 알코올 해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경우도 특정 약물이 우리 몸에 과량 들어왔을 때 해독제를 우리가 복용함으로써 약물에 해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사 해독이란 것은 실제로 독성 있는 화학물질을 독성이 없는 물질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대사 해독. 그래서 이러한 알코올 해독과 약물 해독, 그다음에 이제 대사 해독. 대부분의 해독이란 것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간과 신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톡스, 해독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의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음식을 먹음으로써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삶고 갈아서 주스의 형태로 마시면 독소가 배출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일과 채소에는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풍부한데 그냥 먹는 것보다는 18배, 20배 이상 많이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해독 주스와 함께 요즘 유행하는 게 해독 다이어트 혹은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레몬을 위주로 해서 음료 중심으로 먹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식단을 만들게 되면 칼로리 자체가 줄어듭니다. 칼로리 자체가 줄어들면 초기에 당연히 살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옛날에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면 몸무게가 다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먹는 양을 30% 이상 줄이고 골고루 다양하게 음식을 섭취하면서 운동량을 늘리는 이런 가장
표준적인 방법들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독이라는 과정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해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 자체는 비과학적이고 임상적으로도 전혀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제 해독 주스를 갖고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씹어 먹는 것보다는 주스 형태로 먹게 되면 장에서 흡수가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흡수가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주스의 형태로 혹은 즙의 형태로 마시게 되면 그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신장 그리고 심장에 해로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채소에 많은 게 비타민 K인데 비타민 K의 농도도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길 위험성도 높아져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결과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스뿐만이 아니라 즙 이러한 식품들은 먹는 것은 자제를 하고요. 가능하면 과일이나 채소는 생으로 씹어 먹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